예, not all. 모두가 뭔가만 아니다. 우리 이거 엊그저께 어떻게 공부했어요? 그렇죠. 낱개통이 있으면서 뭐 all이나 both나 뭐 all was 이런 것들 많이 공부했죠. 무슨 부정? 예, 부분 부정이었지요. 부분 부정 공부할 때에 모두가 뭔가만 아니다. 이렇게 그 일부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.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문장 내용을 부정한다. 해서 부분 부정이라고 그랬어요. 자, 이걸 한번 이미지로 해볼까요? 낮에 올 건지 모르겠다. 모두가 온 것만 아니야. 다시 말하네요. 이미저리와의 가장 이 아하라 패턴의 이미저리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여기 있는 글자가 전혀 아닙니다. 그죠? 예. 이건 선생님이 그 교사 지도용만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도 챕터 뭡니까? 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 해놓은 것뿐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.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 안에 그 장면을 연상하라 이런 얘기예요. 글자 내용 가지고서 그걸 뭐 억지로 쓰고서 외우고 일반식으로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머리들은 다들 좋기 때문에 낮에 올 건지 모르겠다. 모두가 온 것만은 아닐 거야. 그 장면을 연상하라고 그랬습니다. 장면 연상이 중요합니다. 항상 우리가 어떤 학습 내용이든지 간에 뭘 그냥 쓰면서 억지로 그 글자 자체를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정교 1등 못해요. 예. 낮에 올 건지 나로 모두 온 것만은 아니야. 나로 낮에 올 건지 나로 모두가 멍만 것만은 아니다. 나로 Not all. 나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. 전혀 그럴 때 쓰이고 있는 Not all. 붙여졌었을 때에 우리는 그거 쓰고 있었지요. 예. 그때는 전혀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거는 지금 가운데 사이에 not 있고, 그쵸? 그러면 동사의 원형이 있다는 얘기지요. 밑에 보세요. I haven't read all the books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동사를 부정하고 있는 부사 not과 같이 쓰일 때에 all. 이게 부분 부정이다. 아시겠죠? 뭘 공부했어요, 우리 지금? 모두가 뭔가만 아니다. 예, 붙여져 있는 not all. 그거 전혀 이런 뜻하고는 다르지요? 예, 나도는 뭐라고? 낮에 올 건지 모두가 온 것만은 아닐 텐데 낮에 올 건지 모르겠다. 나도리 뭐라고? 모두가 멍만 것만은 아니다. 낮에 올 건지 안올 건지 나도 낮에 올 건지 안올 건지라니깐 모두가 멍만 것만은 아니다라니깐 나도 공부였습니다.